가수 최진아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바츠키라는 여인은요, 꽃이 부인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그녀는 전 세계를 여행할 때마다 꽃이가 가득 담긴 두 개의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요. 그녀는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창문 밖으로 꽃씨를 던졌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한 승객이 저 사람은 이상하다, 또라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승객이 물었다고 하네요. 당신은 두 번 다시 이 길로 지나가지 않을 텐데 왜 꽃씨를 창밖으로 던지십니까? 그랬더니 블라바츠키가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마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치만 봄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블라바츠키처럼 저도 아름다운 마음씨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전화 신청곡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이정민님이